알록달록 블록을 쌓아올려 성도 짓고 빌딩도 올리는 레고. 이처럼 블록을 여러 개 쌓아올려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모듈러 건축이라고 합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기둥, 봉, 바닥, 창호, 내부 마감재까지 모듈러에 장착시킨 후 현장으로 옮긴 후 단순 조립만 하는 건축 공법인데요.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진다는 점과 건설 폐기물, 노동 인력, 소음, 분진 등을 줄여 도심의 공사에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약 70%의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 건축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2014년 남극의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을 마친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단 4일 동안 혹한의 날씨 속에서 뚝딱 완성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남극의 안성맞춤 공법으로 활약되었다고 하는군요. 모듈러 건축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라멘식은 독일어로 뼈대 구조를 뜻하며 세로의 기둥과 가로의 보가 하중을 받도록 쌓아올리는 방법이고요. 벽식은 기둥과 보 대신 벽면체가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필식은 라멘식처럼 기둥과 보로 구성된 기본 구조에 박스 모듈을 하나씩 끼워 넣는 공법인데요. 소음을 차단하는 데는 벽식이, 방음은 떨어지지만 공사 일정을 단축하는 데는 라멘식이 효과적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겨울철 단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모듈러 주택은 각 기둥의 외벽이 일체형으로 구성돼 있어 기존의 L자 형태로 이어붙이면서 발생하는 틈새를 차단하고 있고요. 건물 전체의 외벽을 단열재로 감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짧아지고 안전과 성능에도 큰 차이가 없으면서 건축비는 저렴해진 모듈러 주택. 치솟는 집값과 전세난 속에서 실용적이고 개성 있는 내 집 마련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공장 산업이라든가 제조 산업 기반 하에 이러한 모듈러 공법과 같은 산업이 육성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